안녕하세요. OME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 제일 인기 많은 주제죠. 바로 2, 3주 진단 교통사고입니다. 과연 손해사정사가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사정사 필요 없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실제로 하는 일이 매우 적습니다. 아마 금액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약관상 합의금 지금 무과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휴업 손해 1일당 대략 8만 9천 원, 그리고 입원 1당은 이제 휴업 손해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통원하실 경우에는 8천 원, 위자료 15만 원 정도입니다. 내용 정말 간단하죠?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이 금액으로 절대 합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께서. 그쵸? 주변 사람들이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합의금 200은 받아야 된다. 난300 받았어. 그러면 요거 과연 손해사정사의 노력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일까요?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카카오톡, 뭐 카페 등등을 검색하면 대부분 향후 치료비라는 단어를 활용합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해서 환자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죠. 향후 치료비 지금 그거 주세요. 그랬을 경우에 보험사는 정말 냉정합니다. 이 환자분이 아는 것 같으니까, 줘야 되겠구나. 아닙니다. 이거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 말씀을 하면, 조금만 내가 근거 있게 설명하면 환자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식은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다. 멀리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회복할 때 병원비가 들지 않냐? 요 금액을 합의금으로 좀 챙겨주면 안 되냐? 좀 어떤가요, 느낌이? 향후 치료비하고 정말 같은 말인데 다르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몇 달을 쉬어야 하니까 몇 달치 월급을 보장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왜냐면 뭐 조금 내가 향후 치료비라는 단어를 알았다고 해서, 향후 치료비 해서 얼마 달라? 절대 보험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내가 근거를 좀 제시하면 수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더잘 설명을 하겠죠, 고객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조금 다르게 접근해 봅시다.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입원할 시간이 없으니 이 부분을 합의하기 전에 좀 채워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고객님께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해보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필요 없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손해사정사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2, 3주 진단에 이제 매진하는 것보다 이거는 본인이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만약에 혼자서 구독자님들께서, 나는 근데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을 통해서 위임도 가능하시니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OME 손해사정사였고요. 감사합니다.